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따스한 봄철도 어느새 물러가고 로금방초 우거진 여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 못지않게 열띤 화제가 바로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우리 조에서 근 8,000명의 수험생들이 이번 대학 입시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성적이 나오면서 수험생들은 지원 서류를 작성하느라 긴장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학 입시 수험생들 모두 자신이 지망하는 대학에 입학하길 바라고요. 고중 입시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잘 발휘해서요. 좋은 성적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의 요구에 따라서 오늘 촬영 현장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현장에 오신 래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자선 총회 한철롱 비서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리덕봉 회장님을 비롯한 연변대학 AMB 총동문회 회원들이 녹화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화면으로 나가는 주소대로 우편국을 통해서 성금을 보내거나 또 네. QR코드를 스캔해서 성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도현 조선족학교 김청 학생의 사연인데요. 네, 연길시 중의병원의 리태봉 부주임 의사가 취재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서 취재진과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김청 학생의 가정 정황은 어떠했습니까? 김청이는 아버지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청이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앓고 있었고 뇌종양 수술까지 받았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뇌경색, 고혈압 등 만성병이 시달리고 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청 니네를 자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10살인 김청이는 안도현 조선족학교 4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다. 착하고 얌전하며 수줍음을 잘 타는 김청이는 학급에서 학습 성적이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무엇이나 열심히 하는 어린이다. 얼마 전 이름 모를 병으로 앓고 난 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학습 성적도 많이 내려갔다.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김청이의 사연을 알고 학교 선생님들은 생활면에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한편 학습면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짝을 모아주어 그의 공부를 돕게 하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점심 또는 저녁에 짬짬이 시간을 이용하여 김청이에게 보충 수업도 해주고 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요즘 들어 김청이의 학습 성적은 빠른 상승선을 긋고 있고 자신감도 되찾은 것 같다. 가정 형편을 본다면 김청이 아버지는 장기 환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연락이 자주 안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보면 항상 애 얼굴에 그 눈빛이 있겠습니다. 김청이네는 원래 안도현 량병진에서 살았었다. 그때만 해도 실농꾼인 아버지가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서 부유하지는 못해도 옹골진 살림은 이어갈 수 있었다. 김청이가 5살 나던 해에 아버지와 리혼을 하고 집을 떠난 어머니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김청이 아버지는 딸의 여린 가슴에 남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하루빨리 채워주고 조금이라도 훌륭한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그 이듬해에 거의 빈몸이나 다름없이 시내로 이사를 왔다. 하지만 시내에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김청이 아버지는 건축공사장에서 노동자로 일했고 음식점에서 상리를 하며 생활을 이어왔다. 원래 양병에서 있다가 1년만 한쪽 반 댕겼습니다. 한쪽 반 댕겼는데 아빠가 와서 한쪽 말하지 나도 한쪽 말 모르지 어떻게 그 방법 없이 시내에 가서 학교로 왔습니다.
김청희 아버지는 몇 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었고 지난해에는 머리에 종양이 생겨 수술도 받았다. 한쪽 팔과 다리를 잘 쓰지 못해 예전보다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힘들게 되었다. 다행히 원래 살던 마을 당지부에서 생활난을 겪고 있는 김청인의 사정을 헤아려 아버지에게 삼림감시원 일자리를 제공해 줬다. 산을 넘나들어야 하는 삼림감시원 사업은 김청희 아버지에게 너무나 버겁지만 딸애를 위해 가정을 위해 꼭 해내야만 한다. 이 일로 김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면 이 일도 잠시 접어야 한다. 불편한 몸으로 어디에 가서 또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 김청희 아버지는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사정 아무도 안 된다. 다음 몇백 원 또 돈 벌어야 된다 말입니다. 김청희네는 지금 최저생활보장금 400여 원과 상리를 하여 얻은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청희 아버지는 팔과 다리를 잘 쓰지 못해 지난해 말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새집을 옮겼다. 1층이어서 다니기는 많이 편리하지만 집이 많이 습하고 썰렁하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면 그래도 귀여운 딸이 옆에서 지켜줘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김청희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마를 해줄 때면 모든 번뇌와 피곤이 가뭇없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한다. 안타 보면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 근데 아가 힘든가 조금 아프고 그냥 힘든가 해. 가슴 빨렸습니다. 오랫동안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탓인지 집안 구석구석은 많이 어수선하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김청희는 아버지를 도와 빨래도 하고 집 청소도 한다.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자기에게 온갖 정성을 몰붓는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김청희는 여러모로 애쓴다. 아빠를 도와주고 싶어서 때문에 나. 김청희 어머니가 떠나간 후 아버지는 딸에게 옷을 별로 사주지 못했다. 친척, 친구, 그리고 동네 고마운 분들이 보내온 옷가지를 입히며 애를 키웠다. 곧 기말 시험을 치게 되는 김청희를 데리고 오랜만에 시장으로 향하는 아버지. 시장을 돌며 겨우 골라잡은 것이 고작 댕기 하나뿐이다. 김청희 아버지는 뇌혈전 후유증과 중한 고혈압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매일 약으로 아픔을 달래고 있다. 그럴 때 아플 때는 아를 위해서 듣는데 그 약이라 또 억지로 일어나서 먹으면서 먹고서는 그 기름도 이제 나이 먹고 기름을 아프면 잘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근심됩니다. 나는 뭐 죽으겠지 잘 어떻게 하겠는가 그게 근심입니다. 이날 연길시 중리병원 리태봉 의사가 김청인의 가정을 방문했다. 그는 김청희와 아버지의 병을 신찰하고 복용하고 있는 약도 하나하나 체크해 주면서 치료 방안도 검토했다. 그리고 김청희의 공부 뒷바라지에 보태라며 500원을 아버지 손에 쥐어 주었다. 그 건강상인 있잖아요. 우리도 저도 이사하고 그리고 주변에도 이사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 방면은 많이 이후에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청희도 아까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이 하는 과정에서 뭐 모를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 삼촌한테 물어봅니다.
100분의 100으로 지지해주고 해. 착하고 바르게 자란 김청희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사주고 싶은 마음에 리태봉 의사는 김청희를 데리고 시장으로 향한다. 갖고 싶은 것이 없다며 도리질만 하는 김청희에게 여러 가지 학용품도 사주었고 공부를 잘하라고 고무 격려도 해줬다. 김청희는 장차 커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의사가 되어 아버지처럼 생활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싶단다.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과 사회 각계 애심 인사들의 진심어린 도움 속에서 김청희가 꿈의 나래를 활짝 펼칠 그날이 꼭 오리라 굳게 믿는다. 네, 김청희를 보면은 참 착하고 철이 일찍 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도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는 김청희가 기특하면서도 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한창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야 할 나이에 살림살이를 돌봐주느라 네. 김청희 얼굴에는 어느샌가 너무 일찍이 웃음기가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로 마음이 아프네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 때문인지 좀 성격도 좀 소심해 보이고 좀 몸도 좀 많이 여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재하는 동안 김청희가 간혹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진찰 결과 김청희가 예전에 감기에 걸렸었는데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네. 인후성 기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심한 변비로도 앓고 있었습니다. 네. 만약 제때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시달림에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김성희와 그의 아버지에게 중약을 지어왔습니다. 네, 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도 근무에도 계속 김성희와 그의 아버지한테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김청희 내가 더 리태봉 주임님을 만난 것도 인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환자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독여주고 직접 이렇게 중약까지 지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김걸 최요나 가수가 김청희와 그의 아버지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의 노래 한 곡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들어요 가슴을 펼쳐요 자연의 새들이 흥겨운 멜로디로 설레는 바람도 뜨거운 축복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냇 물에 흐른 소리 행복 속에 속에 화사한 이미지로 피어난 하늘은 푸르고 광야는 넓어요 손에 손잡고 우리 함께 가요 아름다운 멜로디 귓가에 흐르는 너와 나의 마음속 천국으로 시냇물에
아주 신나고 감사합니다. 밝은 노래 사랑의 멜로디 예, 김청희에게 꼭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춘시 경신진 수학교 4학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네. 장우헌 학생은 6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그래요. 엄마의 사랑이 비어있는 우현이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학교. 장우헌은 이 학교 4학년에서 공부한다. 작은 시골 학교에서 우헌이는 친구들과 같이 뛰고 달리고 웃으면서 재미나는 놀이에 흠뻑 빠져 있다. 이때만큼은 모든 번뇌와 시름이 다 날아간 듯한 기분이다. 올해 11살에 난 우헌이 다니는 4학년에는 두 명의 학생뿐이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시골 학교의 전경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우헌이는 그나마 소비가 적은 시골 학교에 다니는 수밖에 없다. 우헌이가 6살 나던 해에 부모가 리혼하면서 우헌이는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게 됐다. 우헌이한테서 엄마의 기억은 너무나 흐릿하다. 이제 곧 사춘기에 들어설 소녀한테 엄마는 얼마나 큰 의지가 될까. 혹시나 마음속에 고민이라도 있을까 봐 담임 선생님이 우헌이를 자주 찾아 속마음을 들어본다. 孩子在学校表现还是非常好的这个孩子他就是学习方面非常十分认真然后那个劳动特别积极然后也特别愿意帮助其他同学就是我们学校得有的时候得自己带水嘛然后我们班那个同学他总忘自己带然后他每天早上带两瓶水然后背下来给那个同学他挺愿意帮助同学的然后打扫卫生什么的各方面也都十分认真 훈춘시 경신진 권하촌에 자리잡은 우헌이네 집이다. 올해 50세에 나는 아버지는 농산일을 하면서 딸 우헌이를 키우고 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다리에 혈전이 막히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하고 열흘간 약물 치료만 받고 병원에서 나왔다. 지금도 가끔씩 다리에 힘이 풀려서 힘든 일을 하기 어렵다. 우헌이의 엄마와 리혼하면서 우헌이를 키우게 된 아버지는 친척집에 애를 맡기고 훈춘 시내에서 상리를 했었다. 하지만 도시에서 애를 키우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권하촌으로 돌아와 애를 학교에 붙이고 아버지는 농산일을 하게 됐다. 现在我主要也就是年头不好就是三讲就是哎呀这因为就是好像就是现在讲我就说实话就是没有钱呗也就是
이형买药什么都是跟兄弟药也是时间长了也不那么回事吧。 온통 곰팡이 천지인 집안.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안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지만 이마저도 자기 집이 아닌 새 집이란다. 비록 헐망한 집이지만 이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생활할 수 있어서 우헌이는 다행이라고 한다. 그런 우헌이한테는 소박한 소망이 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아버지한테서 자라지만 우헌이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헌이의 기억에는 늘 부지런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만 남아있다. 오늘도 나의 아버지란 제목으로 글짓기를 한다. 看过别人，他们，茶一天有的时候中午也不吃饭，很累。爸为了我辛苦了，我一定要好好学习，找到一份好工作，买一份好房子和爸一起住。 우헌이의 아버지는 호구가 경신진이 아니다 보니 경작지가 없다. 그래서 다른 집의 밭을 양도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모내기를 끝낸 논에 약을 치고 있다. 1년 동안 부지런히 일해도 양도 비용을 내고 나면 수입은 만 원 남짓하다. 그것으로 생활비를 하고 우헌이의 차비와 점심밥 값을 내고 나면 자신의 약을 사는 건 늘 뒤로 미룬다. 다행히 곁에 있는 동생이 많이 도와준다. 오늘도 동생이 농기계를 몰고 와서 옥수수 밭에 농약을 뿌리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약을 살 돈이 없으면 선대해 주기도 하는 고마운 동생이다. 형편을 알고 뭘 사달라고 투정 부리지 않는 우헌이도 고맙다. 他反正知道我的条件在这儿，他从来极少跟我索要，反正是有时候也要，但是极少。因为啥？他也知道他爸爸的身体不好，条没有这个条件了，现在。 별 탈 없이 하루하루 커가는 딸을 보니 참 기특하다. 아버지로서 한창 자라는 딸한테 이쁜 옷 한 벌 변변히 사입히지 못하고 남들처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기 그지없다. 소비돈도 없이 학교로 가지만 우헌이는 종례로 다른 애들이 간식을 사 먹는 걸 부러워하지 않는다. 남들이 맛있는 간식을 먹는 걸 보면 저 애들이 지금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외면한다는 우헌이.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할까. 아마 우헌이한테는 맛있는 간식보다 엄마의 사랑이 더 고픈가 보다.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자라지만 밝은 모습, 긍정적인 생각으로 앞날을 꿈꾸는 우헌이가 참으로 대견스럽다. 우헌이의 소박한 소망대로 자그마한 보금자리에서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 날이 오길 기대한다. 네, 이제 다른 아이들이 먹는 간식을 뭘로 본다고 말하는 우헌이가 참 기특하기도 하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원인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일찍 철이 들어서 지금 생활에 만족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가슴이 더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창 크는 여자애가 왜서 이제 갖고 싶은 물건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머리핀 하나라도 이쁜 걸 갖고 싶은 나이일 텐데 그런 내색을 전혀 내고 있지 않으니 정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네, 여러분의 사랑이 우헌의 시린 가슴을 조금이라도 녹여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도움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리처리어 가수가 응원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리터리어 가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조자선총회와 본 방송국에서 조치하는 사랑으로 가는 길 프로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화면에 나가는 주소대로 우편국을 통하거나 이제 QR코드를 스캔해서 후원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사랑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했다고 표했습니다.
네,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랑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사랑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이제 사랑의 릴레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갓 결혼식을 올린 림홍과 박상윤 부부가 이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면서 결혼 기념으로 번 편집부의 후원금 이제 1,000원을 보내왔습니다.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염병 사태의 영향하에서도 여러 애심단체와 애심인사들은 사랑으로 가는 길 프로를 아껴두시고 네. 또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네.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또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변대학 AMP 총동문회 17기 김일 회장님이 취재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더운 날씨에 다녀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사연인지요? 네, 저희는 얼마 전 연길시 제13중 7학년에 다니고 있는 김지훈 학생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이 학생은 또 체육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이번 교장컵 축구 경기에서도 골 17개를 기록하면서 와, 대단한데요. 득점왕으로도 뽑혔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한 축구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함께 화면으로 지원이의 가족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올해 17살인 지원이는 연길시 제13중학교 7학년 학생이다. 학교 축구팀에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얼마 전 교내에서 진행된 교장컵 경기에서 혼자 골을 17개나 넣어 득점왕이라는 영예도 받아 안았고 친구들 가운데서 인기도 뛰어올랐다. 나의 오상은 브라질 팀에 있는 네마르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달리기도 빠르고 골도 잘하고 저처럼 공격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앞으로 프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 앞으로 달리겠습니다. 지원이는 어려서부터 체육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소학교 때부터 운동대회와 축구 경기에서 항상 주력 선수로 달리면서 학급을 위해 많은 영예를 따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연길시 제13중학교 선생님들도 이처럼 타고난 재질을 갖춘 학생은 보기 드물다면서 그에게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像这位同学的情况吧，他就属于是比较速度型，也是体力吧，比其他相对同一个年级的学生也很好很多。希望吧，我们金志远同学能够得到更多的社会的关爱，我也是作为。 金志远同学的教练，也希望能给金志远同学尽薄弱的一份力，也希望在生活当中能处处的帮助到他。 지난해 지원이가 초중에 갓 입학했을 때에는 얼굴에 항상 그늘이 비껴 있었다. 소학교를 졸업하고 기술학교에 다니다가 학적 때문에 다시 초중에 입학하다 나니 학급 친구들보다 나이도 두세 살 더 많고 어려서부터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별로 받아보지 못해서인지 남들한테 마음의 문을 열기 힘들어했다. 后来通过了解呢，知道了他的一些家庭情况。因为没有经济来源，所以妈妈和姐姐都上外地去打工，但是他们在延吉呢没有任何的亲戚朋友。那无奈之下，妈妈呢就把他送进了福利院。 虽然不是孤儿，但却过着像孤儿一样的生活，所以内心是孤单而不幸福的。 불행 중 다행이랄까. 지원이는 마음 따뜻한 담임 선생님을 만났고 학습과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선생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적도 계속 제고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생긴 끈기 하나로 공부든 체육이든 꼭 잘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력이 강한 지원이다.
但我们也知道，老天爷在为一个人关上一扇门的同时，会为那个人打开另一扇窗户。对资源来说，为他打开另一扇门的，就是他在足球方面的天赋。他呢，不仅跑步速度快，而且对足球的悟性也蛮高的，在学校足球队也是一个核心人物。我想呢，如果他能够得到社会上更多爱心人士的帮助的话呢，我相信他一定会成为我们学校的骄傲。 지원이는 3년 전부터 태권도 훈련을 받아왔다. 지원이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태권도관 관장은 학비도 받지 않고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훈련 시간 외에도 스스로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닷새 만에 고난도 동작인 백덤블링을 소화해내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검은띠 1단을 따냈다. 진짜 뭐 자기 계획 가지고 자기 목표 가지고 끝까지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나중에 뭐 어떤 태권도 사범으로 나갈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나갈지 애가 뭐 자기 목표만 뚜렷하게 세운다 뭐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달 전 누나가 연길에 돌아오면서 지원이는 복지원에서 나와 누나가 맡아준 새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누나도 일이 바쁘다 보니 동생을 별로 챙겨주지 못하고 집일은 모두 지원이 혼자 해내야 한다. 복지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지원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담임교원이 휴식일을 이용해 지원인의 집을 방문했다. 요즘 기말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원인은 연습책을 꺼내들고 모를 문제를 선생님한테 물어본다. 이날 연변대학 AMP 총동문회 회원들도 우유랑 과일이랑 가득 들고 지원인의 집을 찾았다.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도 지원이에게 전해주었다. 이들은 지원이가 계속 곤란을 이겨나가면서 꿈을 꼭 이루라고 응원해 주었다. 앞으로도 꿈이 프로 축구 뛰는 길이라니까 열심히 축구도 잘하시고 선생님 도와서 그 반에서 친구들도 잘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앞으로 좋은 꿈을 쭉 유지해 가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누구나 다 이렇게 집집마다 우리 걱정이라는 건 다 있어. 그래서 좀 환경이 좀 누구보다 좀 특수할 수가 있어. 그렇다 해서 사회에 대한 불만감, 이런 소비다 이런 거는 응어리는 키우지 말고 응? 지금은 우리는 한참 배우고 이렇게 많은 걸 느끼는 이런 나이인데 선생님들이 좀 좋은 말씀 많이 거기서 책이 듣고 그리고 반에서도 제일 크잖아. 네. 어, 밑에도 동자이지만 걔도 동생처럼 애들이 잘 이끌어주고 그래 꼭 꿈은 이루기를 바랄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반주임 선생 말을 참답게 듣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더 잘 돼가지고 사회에 보답하는 인재로 되길 바란다. 고독한 마음을 달래며 시작했던 축구. 이젠 그것이 꿈을 향해 달리는 길잡이가 되었다. 프로 축구 선수가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수없이 많다. 어린 지원이의 혼자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합쳐진다면 이 소년의 당찬 꿈도 언젠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네,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 당찬 꿈을 안고 열심히 뛰고 있는 지원이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이는 축구에도 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한테도 엄청 요구를 많이 하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하는 학생이랍니다. 네. 언제 한번
훈련에서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훈련 강도를 또 많이 높이고 자신한테도 자존심이 또 남들보다 세가지고 자신한테도 엄청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학생이랍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제가 생각해봐도 전업운동이라는 건 부모가 양부모가 정말 지켜주고 도와줘도 힘든 전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이는 지금 혼자서 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 참 대견스럽기도 하면서도 참 걱정도 되네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려면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가정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생활 환경에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기니도 자주 거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항상 몸에 영향을 많이 가져야 되는 시기인데 네. 우리 가보니까 좀 몸도 많이 여유에 있어가지고 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아, 그러네요. 그래요. 축구에 지금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지원이가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접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축구 꿈나무 지원 학생에게 많은 애심 인사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다음 노래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강변에서 노래 부른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는 강변에서 노래 부른다.
네, 헨지 스턴 공식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들은 후원금 각기 200원씩 내놓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연변대학 AMP 총동문회의 현변 혁신 경영자 애심협회 전현아 부회장이 이제 총동문회 회원들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성금 만 원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은 전염병 사태의 영향으로 사업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해마다 잊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네. 보내주고 있는 총동문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바쁜 일상에서도 주변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늘 눈길을 돌려서 사랑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네. 네. 그들이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또 저희들이 응원하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볼 때면 가슴이 뿌듯하였습니다. 네. 예. 그래. 멀리는 몰라도 가까운 곳에서라도 저희들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생활에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능력만큼 베푸는 것이 우리 청동문회의 회원님들이 마음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런 애심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전 활동을 쭉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훈훈한 덕담을 해주신 전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사랑이 모여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싹 틔워주리라 믿습니다. 네. 후원금 관리위원회 해당 규정에 따라 오늘 사연이 방송된 안도현 조순족 학교 김청학생, 훈춘시 경신진학교 장우헌 학생, 연길시 제13중학교 김지원 학생에게 각기 후원금 만 원씩 전달하겠습니다. 네, 조자선총회의 한철용 비서장과 연변대학 AMP 총동문회 리덕봉 회장님이 후원금을 전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자선총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함께 전달하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에 방송된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정말 이 어려움을 꼭 이겨내고요. 자기가 바라는 전업 축구 선수 네, 또 자신이 바라는 그런 인재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며칠 후에면 중국공산당 성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당의 정확한 영도 아래 우리의 조국이 더욱 번영부강하고 여러분의 생활이 더욱 꽃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운진아
dance on.